안녕하세요. 윤정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앱을 편집하고 위젯을 꺼내는 뭐 이러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이렇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기능에 접속하게 하는 작은 네모들 있죠. 이것들을 모두 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앱이라는 것은 어플, 어플리케이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자를 따서 앱, 어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 스마트폰에서는 앱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삭제하는 거 먼저 배울게요. 저는 삭제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보다. 삭제하시려면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그 앱을 길게 누르세요. 홈 화면이든 앱스 화면이든 괜찮습니다.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항목 선택, 홈 화면에 추가, 설치, 삭제 뭐 등의 이러한 작은 팁이 생길 텐데요. 그 중에서 설치,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 휴대폰입니다. 제가 여기서 불필요한 앱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설치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앱스 화면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앱을 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메라 어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SOVS2라고 하는, SOVS2라고 하는 거 삭제해 볼게요.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그 앱을 길게 눌러요. 그러면 여기 화면과 동일하게 나오죠? 그 중에서 삭제를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저는 앱스 화면인데 만약에 홈 화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시면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설치 삭제를 누르시면 하단에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홈 화면에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카메라 이 제가 모여 있는 이 폴더 안에서도 SOVS라는 앱이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앱 추가하기 해볼게요.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푸디라고 하는 사진 카메라 어플 중에서 음식 사진이 잘 찍히는 그러한 그 카메라인데요. 푸디라고 하는 카메라 앱을 제가 길게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하겠습니다. 길게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세요. 들어왔죠?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앱스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바뀔 때까지 살짝 기다리는 방법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칩이라고 하는 앱이 이렇게 있죠.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는 그러한 앱인데요. 길게 누르세요. 이제 눌렀어요, 지금. 그리고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화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아무 데나 선택. 이렇게 하면 이두 가지 방법으로 앱을 수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앱을 길게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경계 부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앱이 이동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모여있는 앱을 조금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앱 서랍 혹은 앱 폴더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앱들을 다 폴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홈 화면에서나 앱스 화면에서나 동일합니다. 일단 여러 개의 어플들이 여러 개 앱을 보이도록 화면을 두셔야 되고요. 제가 요세 개를 하나의 폴더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요. 손을 딱 놓으세요. 그러면 두 개가 폴더 이름 밑에 이렇게 다른 게안 보이고 이것만 보입니다. 물론 더하기를 누르시면 다른 어플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여러 앱을 하나의 폴더에 놓을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이미 설치된 앱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어플들이 있을 경우 먼저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빈 공간 한번 딱 선택해주면 다시 이 폴더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모으고자 하는 어플을 다시 이 폴더로 살짝 넣어줍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앱을 이곳으로 데려가서 살짝 손을 놓아줘요. 그럼 폴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빈 공간을 한번 손으로 탁 터치를 해주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모으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제 여기서도 한번 제가 앱수 화면에서도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앱들이 별로 없어서 하나만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는 방법은 클릭하셔서 바깥을 살짝 내려보내시면 나오고요. 다시 이두 개를 묶어보겠습니다. 에이프릴을 눌러서 벤치비 속도로 옮기기. 폴더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서 이름을 뭐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빈 공간을 한번 선택해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플을 관리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편하게 겹쳐 넣는 방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앱스 화면에서 삼성, 구글, 저는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는데 통신사, 그다음에 은행에 관련 어플, 기타 등등에 관련 어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깐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엔 캡처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캡처하기는 버튼을 두 개를 누르시면 좋아요. 음량 버튼 먼저 확인하세요. 음량에 내려가는 소리를 줄이는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착! 1초 안에 두 개가 다 눌러져야 돼요. 삼성 폰과 LG 폰은 모두 이렇게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요. 전원 버튼과 음량 버튼이 같은 쪽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음량 내리는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휴대폰을 손가락에 쥔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동시에 탁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LG폰 같은 경우는 상단에 여기 알림창, 즉, 위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서 위에서 있는 화면을 빈이 공간을 이렇게 내렸을 때 보이는 이 알림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캡처 버튼이 있어요. LG폰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 저는 왜 캡처가 안 될까요?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스그니의 창고라고 하는 이 분의 블로그를 방문해 보았는데 여기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돋보기 바로 설정 버튼 누르셔서 일반에 넘어가시거나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가기 버튼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면 캡처 전원 버튼을 두 개, 두번 착착 누르시는 전원 버튼을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꾹꾹 이런 느낌으로 누르셔서 캡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홈 화면 앱 중에서 홈 화면이에요. 설치된 앱스 화면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 개, 네이버가 두 개가 있네, 다음이 두 개가 있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좀 지워보세요. 홈 화면에서 삭제와 설치 삭제는 다르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요거 두개 다른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 앱스 화면에서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 앱들을 좀 묶어보세요. 그러면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어딨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덜할 것입니다.